수빈이 있네. 안녕하세요, 수빈이. 아까 저 기억나요? 네. 네. 아, 왜 아까 뭐 대화 안 하고 갑자기 잠수 탔어요? 저 딴 거. 안녕하세요, 이근 대리입니다. 아, 딴 거 했었어요? 아, 소리 보니까 다 들어오네요. 우크라이나에서. 아, 재미없다. 아, 근데 이거 뭐 이상한 컨셉 줄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방관리. 아, 그래도 방관리 하네 이제는. 그러니까 방관리 좆도 안 했거든요 아까는. 방금 이제 코트님 나가시니까 왜 뭐 어디 갔냐고 막 뭐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코트님 어디 갔냐고. 아, 수빈이가요? 네네. 아니, 수빈이. 내가요? 저 그런 적 없는데. 그런 적 없대잖아요. 아, 근데 수빈님. 네. 본인이 여왕벌이라고 내가 아까 주장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솔직히. 꽃 또한 맞지. 예? 동의하세요? 아니요, 저 여왕벌 아니에요. 여왕벌 아니면 저랑 사귀실래요? 아, 근데 그거는 너무 무지성 고백 아닙니까? 저 네. 요즘 외로워가지고. 외롭다 그래서 님처럼 삽살개 닮은 남자랑 누가 만나요? 저기 수빈님. 네, 님도. 아, 알겠어, 알겠어.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수빈님. 네. 네. 아, 근데 어, 이 사람이 이제 대화하는 이 사실 지금 10명 방이지만. 네. 대화하고 있는 인원이 많이 없잖아요. 네. 예. 이 구성원들 중에서 대화하고 있는 사람 몇 명 없는데 내가 한 번 몇 번 불렀다고. 네. 네. 이런 태도가 당신을 여왕벌 만드는 거예요. 뭐야, 가을 코트 왔네? 아씨. 야, 너 언제까지 토크나 정신 차려. 바로 소리 끌게요. 자, 지금. 아, 근데 내가 뭐 착각하고 있는 건가? 좀 수빈이 닉네임이 이 세 명인 게 약간 좌의정, 우의정 그런 느낌인가? 그니까요. 들리나님은 이 방에서 오래 계셨죠. 오빨로 타는 님보다 나. 수빈이 좀. 코트님이? 들리나님. 네? 이 방에 좀 오래 계시지 않았어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방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왜 수빈이 지금 몇 명인 거지? 아까 방장님이 방관리를 좆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 편에 나서서 이렇게 말싸움 해준 남자들 보면 옆에서 그냥 웃어주고. 예, 예, 이게 그 보디가드 마냥 그 그죠? 그지랄하니까 옆에서 그냥 웃어주면서. 그러니까 예, 예. 전형적인 그냥 여왕벌이네. 어, 야, 너 말 떼어내지 마. 맞잖아요, 솔직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방에 있었는데 이 방은 그냥 수빈이의 치마폭 안에 들어올 그냥 수컷들을 구하는 그런 야, 방이네. 코트님 나가셨다.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내가 이 방에서 적이 되는 거고 내가 이 방에 타겟이 되는 거네. 아니 코트님 나가니까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 노래는 코트 왜 나갔어 씨발 말면서. 아니 봐봐요, 나는 이제 질문하고 그랬었는데 똑같이 닉네임 맞춘 저 이상한 남자가 갑자기 나한테 너 토크온 언제까지 할기로 할래 막 이러잖아요. 아니 지는 토크온 하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아니 방송한테 왜 그래? 아까 내가 아까 질문했는데 수빈님 태도가 계속 그렇더라고요. 제 태도가 뭐 어땠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왜 잠수했었는지 여쭤보고 수빈님한테 몇 번 내가 이제 좀 물어봤잖아요. 아, 그때는 제가 뭐 딴 거 하고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방관리 좀 해달라 그러니까 방관리도 안 하시고 그러잖아요. 방관리 안 한다는 거는 뭐 공통된 의견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요, 방관리 안 하신다는 거에 또 대꾸 안 하시잖아요. 이거 봐, 방관리 안 한다는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 이런 반구도 없이. 그럼 니네가 나가. 봤죠? 이런 식이에요. 그냥 수빈이 닉네임 테라포밍 해갖고 개같이 옆에서 그냥 붙어갖고 무슨 네시 새끼들도 아니고 왜 그래? 아니 나 자아가 없나? 아니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게 있다고 딱 얘기를 하고 서로 따져주고 또 이렇게 해야 방에 또 어떤 예? 발전성이 있지 않겠어요? 방장님이 잘못이 아니라 옆에 붙어있는 또 사람들이 더 잘못인 것 같아요. 아니 난 진짜 대화하면서 제일 싫은 새끼들이 여러분들 나 원래 이래 이런 새끼들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네가 맞춰 이거잖아. 아니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방제를 좀 바꾸던가. 방제를 아니 들어와가지고 왜 저래? 봐봐 또 내가 이상한 사람 돼 있네. 왜 이렇게 감 가스라이팅, 아니 가스 틀고 노이즈 마케팅 지리네. 아 이게 가스라이팅 하지?
뭐 뭔 말 하라는 거야?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오호. 그저 그냥 무지성 수빈이 찬양하면 돼요? 오호. 알았어 알았어 나도 알겠어 나도 수빈이로 닉네임 바꿀게요. 알았어 나 수빈이 방이니까 수빈이 닉네임 맞춰갖고 그냥 옆에서 그냥 맞장구나 쳐드릴게요. 아니 인천을 이걸 원하신 거잖아요. 수빈이 세 번째로 저 예예예 저도 닉네임 맞출게요 수빈이로 됐죠? 이 방에 테라포밍 저도 됐습니다. 꼬우면 나가. 아니 인천날 저 새끼 이렇게 사서고 생이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마세요 씨발년아 어디다 대고 이 새끼 저 새끼야 병신 같은 년이 목소리 개 잠겨가지고 씨발 뚱가루 쳐먹는 개 병신년이 돼지 너 사탄 들렸어? 미친년이네 저거 어라이 같은 아니 외십인데 너는 야 니가 뭐 수인이 수빈이 보호자냐?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그런 거 아닌데 왜 나한테 욕해 아니 왜 여기서 성질이냐고 나가면 되지 꼬우면 아 그럼 니가 니도 꼬우면 내 소리 끄면 되잖아 병신 같은 년아 니가 여기 방을 니 똑같은 논리야 꺼져 이 방에 있는 권리는 내 권리야 아니 그래서 수빈이가 나를 강퇴했니? 있잖아. 그럼 니한테 아니잖아 아, 괜히 나한테 남자한테 적개심 드러내는 거 보니까 완전 꼴패미 년이네 정신 나간 년 아니야? 아 왜 나한테 지랄이야 남자한테 그냥 돼지한테 있는 건데 아 그럼 돼지 혐오자야? 어. 그러면서 씨발 아 그러면서 씨발 내 눈동자는 그냥 개눈 간추듯이 처먹는 년이 어? 그런 년이 뭐 씨발 대패삼겹살 가가지고 대박집 가가지고 씨발 16만원어치 대패삼겹살 얇은 거 존나 처먹는 년이 어? 니가 뭐 돼지 어모자야 미친년아 니 자체가 돼지인데 돼지 안 먹어 있어가지고 돼지 안 먹어 네 돼지 안 먹는다고 네. 이상한 년이네 저거 네. 아니 저 잠깐만 근데 저 아니, 아까 공배가 아까 나 너랑 싸우기 싫어 인정? 꺼져. 네. 꺼져 돼지야? 야 네가 꺼지면 안 되냐? 나 지금 이 방에서 나름대로 수빈이한테 맞추려고 나도 테라포밍 해가지고 이러고 있잖아. 씨발려나. 그러게 왜 계속 싸울라 해요? 이유가 뭔지 알아? 네가 병신인 이유? 내가 병신인 이유? 쳐 나가면 되지 굳이 씨발 감정서 뭐 존나 하면서. 그럼 너는 왜 나 가르치려고 드는 건데? 안 가르쳐 드는데? 봐봐. 그걸 안 하면 되잖아요. 네가 나가면 되잖아. 내가 듣기 싫으면. 싸우지 마세요, 제발. 아니 봐봐. 이 방에서 아, 수빈이 씨발년. 수빈이를 아까 봐봐. 무명아. 아, 존나게. 수빈이를 제외하고 이 방에 모두가 평등해. 근데 네가 내 목소리 듣기 싫다 그래서 나한테 나가라고 할 권리가 없다니까? 아, 돼지 냄새. 나 방장님이 강퇴 안 하니까 뭐 상관없는 거죠. 돼지 무새잖아. 씨발년이 저거. 아, 지방 냄새 씨. 뭔 근데... 지방 냄새야, 미친년. 네 거 키보드 스페이스바에서 나는 냄새야 이 병신같은년아 씨발 맨날 허구한날 뚱카롱 처먹는 개미친년이 지랄병을 하고 있네 아 네 면상 깔거 아니면 남한테 돼지니 뭐니 이 지랄하면서 남한테 인신공격하지마 씨발년아 네가 말 똑같이 했잖아 끝까지 말라고 씨발새끼야 끝까지 말라고 오빠 배워 끝까지 말라고 씨발새끼야 아니 미친년이 갑자기 분위기 형성하고 자빠졌네 니가 어쩔건데 개미친년아 100m 뛰지도 못하고 바로 나자빠질려니 근데 아까 광백님 코트 나가시니까 막 아 씨발 왜 나갔지 막 이러시면서 그만해 그러니까 알았어 야 그만 싸우자 그만 싸우자 아, 나도 안할래 적당히 진짜 추락거리셨어 아니 하면 어쩔건데 아 있어봐 아야 니 하면 어쩔건데 니가 어? 미친년이 막이 사탄 걸리려나 병신년이 빙의 현상 걸려가지고 지금 갑자기 논리 안 풀어지니까 미친 미친척하네. 적당히 진짜. 빙의 걸렸냐? 왜 그래? 죽겠다 진짜 죽여버렸다 진짜. 미친년. 와 근데 저런 거 컴퓨터 끄면 얼마나 아니 엄청...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 저런 진짜... 년들 테마해야 돼 테마. 아 저건 병. 아기 됐다. 씌워서 그래. 진짜 그만하라. 네 맞박에다 그냥 대가리 성우 구워줄까? 어? 와우, 오, 와우 와우 와우. 나 씨. 그 타고 진짜. 그 타고 못 받는 소리 나오네. 아니 잠깐만. 아 미안해. 알았어 더 이상 악마의 빙의 되지 마. 아 알았어 미안해. 와 근데 저러고 컴퓨터 꺼지면 얼마나 현타 올까? 그러니까 저 새끼는 일어나는 순간 현타하고 자기 전에 현타하는 새끼예요. 하루가 그냥 현타로 시작해서 현타로 끝나는 새끼인데. 어 진짜. 인생에서 우상향 자체를 해본 적 없는 그냥 저점망 찍는 저점 다지기 하는 년인데. 진짜 현타 시기 올 것 같은데. 그니까 괜히 지랄이야. 봐봐. 아 근데 나 진짜 솔직히 말해서 방물 다 흐렸다고 내가? 아니 내가 방물 뭘 흐렸습니까? 아니 이 방은 수빈이 밑에는 다 동등하다고요. 우리 모두 다 동등한데 내가 뭐 나만 마이크 잡았어요? 당신들한테도 말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맞지.
아니 왜 여러 명이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지? 내가 방송한다고 내가 우습게 보이나? 그 어떤 수빈님이 말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숫자 좀 붙여주실래요? 어 인정 인정 뒤에? 어 우리 숫자 붙이자 뭐 수빈 1, 수빈 2, 수빈 3 이렇게 그래 그래 왜? 너무 헷갈려 익명인데 또 익명에 숨네 그니까요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안되겠다 나도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야겠다 닉네임 수빈이에서 닉네임 바꿉니다 다시 바꿀게요 지랄 또 내 씨발년 오. 아 뭐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나한테 한 거 한 말인가? 근데 왜 저분은 맨날 화나 있나요? 그니까 현생을 사세요 현생을 저는 공백님 마음도 공감이 되는 게 호트님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방 굉장히 클린했어요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무슨 이 방의 이방인이 된 것 같고 제가 이 방의 무슨 자연재해 같은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는 네, 이 방에 맞아. 들어와서 인사를 했었고 수빈님이 방장이었는데 아까 저한테 대꾸도 안 하고 막 그러길래 지금은 자리에 있느냐 공석 중이냐 물어본 것 뿐이에요 제가 이 방에 재앙도 아니고 왜 이렇게 뭐 방송한 사람을 이렇게 자꾸 저 왕따 시키려고 다들 이렇게 하세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배척하려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방송에서. 맞아요 내 말이 아니 그 방송하는 거 좆도 관심 없는데 방송하는 거 존나 내세운 게 병신이 그러니까 아니, 방송하는 거 내세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내세운 게 아니라 내가 이 방에서 조금 다른 개체로 보일 수 있는 게 어떤 점이 있냐 이거지 내가 이 방에 와가지고 뭐 패드립을 쳐서 쌍욕을 해서 뭘 했어? 네가 먼저 쌍욕 먼저 선욕을 갈겼기 때문에 나도 욕을 한 거 아니야 그렇지 할 말 없으면 그냥 꺼져꺼져래 병신 말 못하니까 잘하지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코트님 먹으면 다 뭐 욕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이렇게 배척하는 이유를 모르 내가 이 방에서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열등감 느끼다 보네 아니야 이 방 아니더라도 뭐 다 그러던데 아니야 다른 방은 근데 괜찮았어요 오늘 아 다른 방은 제가 방금 통화했었는데 무슨 들어오니까 바로 강퇴시키면서 병신 같은 새끼 들어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뭐 방송하는 걸 원치 아니,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봐봐요 원인이라고. 아니 씨발려나 너 왜 자꾸 나한테 지랄인데 지가 문제의 시작이고 그 원인에 서 있으면서 병신 아니 내가 이 방에 잘 피해 끼친 게 뭐 있는데 말해봐 말해보라면 또 못하죠? 아니 오자마자 방관리로 지랄했잖아 방관리를 해달라고 한 거는 근데 그건 원래 원래 방장으로서 해야 되는 거라고 난 생각을 했던 거야 꺼져 꺼지라고? 니가 꺼져 잠깐 왜 니가 꺼지지 왜 나한테 꺼지라 그래? 물 방아쇠를 뭐야 니가 문재인이니까 내가 문재인이라고? 어 근데 공백님 왜 말하면 약간 흐느끼면서 말해요? 그 약간 눈 돌아간 것 같은데 약간 자 봐봐요 제가 방관리 해달라고 하는 거는요 방장들이 좀 이중적인 작성이 아,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방장은 자기가 욕먹는 타겟이 되지 않으면 남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방관리를 계속 해달라고 내가 호소하는 거예요 방에 들어왔는데 방송한다고 막 욕짓거리하고 뭐 돼지새끼니 뭐니 인신공격 존나 하잖아요 존나 찡찡거리네 봐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씨발 방관리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방관리 해달라고 했던 거야 니 여기서까지 방관리 잘 됐다고 그거 봐봐 왜 그러니까 모든 논인이 나라고 얘기를 해 한데, 아 거수수 방송을 한다고 해서 방관리를 당연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좀 아니죠 그러니까 방관리를 안 하는 방이었으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한 건데 저 새끼 자꾸 호소하잖아요 니 때문에 이 방이 망했다 어쩐다 하면서 그리고 어차피 인천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 얘기하기 전에 이 방에 그냥 다들 대화 참여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솔직히 이거 인정하잖아요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던 그런 방이었잖아요 아이 너 또 왜 해야 넌 또 왜 그래 갑자기 근데 이 방 들어와서 별풍선 한 번도 안 터졌는데 근데 원래 약발방 할 때 뭐 별풍선 터지고 안 터지고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들한테 재미를 줘야죠 네 배가 터지겠다 씨발 와 이거 독권이 컨텐츠지 뭐 여러분을 돈으로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치님도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아 돈 보고 하신 거야? 아니요 님들이 제 재료죠
근데 뭐 아무것도 우려먹을 게 없는데 이거 뭐 지금 잘 우려먹고 해요. 있어요. 그건 유리사 마음이죠. 이런 벼멸구 쓰레기 드라마 같은 돈벌레 같은 새끼들 데려다가 맛있게 요리를 아니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방에서 제일 좋은 재료가 뭔지 알아요? 이 방에서 제일 좋은 재료가 누군지 아세요? 어 그럼 저한테 욕하는 전현이에요. 네 자체가 재료야 병신아 식자재. 약간 신들린 것 같아요. 더해줘 오히려. 더해줘. 아 그러면은 초콘으로 컨텐츠 할 거 있어요? 지금? 근데 물방울 소리 내는 게 일생일대의 어떤 유일한 업적인 개병신 새끼가 아까부터 물방울 소리 내는데 저거 하나로 그냥 평생 약간 옛날 그 타연계의 낙지 먹는 아이 그게 생각나네. 원툴 물방울 소리 원툴 태어나서 할 줄 아는 거 물방울 소리 원툴 회사 면접 가서도 개새끼가 면접 왔으니 아니 뭐 할 줄 아시는데 저요? 이거 잘해요 물방울 소리 안 웃겨 안 웃겨 다른 사람 다 웃는데 씨발아? 안 웃겨 병신. 아 근데 그럼 무조건 그런 너무 무지성 보이콧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 같은 애들 보고 특정 성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본 사람들 생긴단 말이야. 아 병신 닥쳐. 어? 너 그냥 봐봐 네, 이런 애들 보고 맞아요. 약간 여혐하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난 그게 두려워. 아 잠깐 병신아. 아 근데 진짜 꼴패비인다 정말. 근데 패밀이 아니죠. 아직 뭐 그런 용어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아니 패밀하기보다는 패밀을 하는. 아, 아 저 왜 그래 이제. 봐봐 수빈이 방관리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아무도 수빈이한테 방관리하라고 아... 얘기를 안 해. 봤죠? 어지럽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너무 어지러울 때 방관리 해달라고 좀 말 좀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방관리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수빈이는 또 갑자기 또 가만히 있잖아요. 꺼져. 이들해. 고객님 근데 저랑 사귀어주시면 안 돼요? 찡찡찡찡 존나 찡찡거려. 너는 꿀꿀꿀꿀 존나 꿀꿀거려. 너 아니? 10대지 새끼야? 뭐래 미친년아 영상 150뜨는 년아 쿠파한 던지는 년아 재밌는데? 못 걸어다니서 배민 비마트로만 시키는 년아 비용신년아. 물방울 원툴 새끼 진짜 물방울 소리 야무지게 잘 내는. 찍찍찍찍 쥐 새끼가 뻔뻔하게 말이 많네. 그만해라. 싫어. 적당해 진짜. 싫어. 아 근데 솔직히 이 방은 내가 진짜 이런 얘기 될까요? 이 방은 솔직히 저로 인해서 재밌어지는 방인 것 같네요. 아 진짜 이펙트 아닙니까? 이 방을 살리는 게 저예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저렇게 개병신 같은 물방울 소리도 재미의 소재로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요리사의 기량이란 얘기입니다. 이 방에 있는 벼멸구 같은 저런 병신 해충년 네? 저런 애들 데리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잖아요. 너 말고. 나 아까 공백님 막 코트님 나가시니까 왜 나가냐고 뭐 소리 지르셨잖아요. 병신 뭐 그런 적 없는데. 맞잖아요 공백님. 아 근데 님한테도 병신 병신 이런 거 보니까 저 사람 약간 진짜로 약간 남자 혐오하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저랑 결혼하려고요. 존나 또 씨발 진짜. 제가 점은 결혼으로 혼내드리려고요. 치라고. 너 결혼 왜? 건가? 아 근데 저는 좀 약간 궁금한 게 왜 수간하려고 하세요? 취향 차이죠 뭐. 야. 아 좀 무섭다.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 아이 고객님 좀 무서워요 제발. 다시 말하라고. 나온다 다시? 나온다 나온다. 싫어. 한 번 얘기하고 말 거야. 다시 말해보라고 진짜로. 뭐? 다시 말해보라고. 말이나 똑바로 해. 그 마이크를 좀 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방울 슬슬 4절인데. 그 다른 수빈이 한번 켜볼게요. 제가 마이크 껐던 수빈이. 이제 말해봐라. 채팅 치고 있는 수빈아. 수빈 지금까지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아니 그 수빈이 말고 저 아까 저한테 뭐 저 새끼 토크온 좀 그만하라고 하면서 아... 그 가오 잡았던 애 있잖아요.
마이크 꺼놓으니까 말 한마디 못하네. 아, 저번도 어 이제 마이크 켰다. 아 정신 차려라. 나한테 하는 말이야? 어 너 진짜 정신 차려. 아니 왜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야? 내가 정신 못 차렸어? 아니, 너 하는 거 봐봐. 너 들어오니까 이상한 뭐 딴까리들 다 들어와가지고. 아니 근데 봐봐. 알겠다 봐봐. 이게? 아니 너가 나에 대해 편견이 좀 있는 거 같아. 아 편견 없어. 아니 내가 얘기할게. 아니 내가 어, 말해봐 말해봐. 내가 방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시청자들한테 들어오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 방 들어와서 이 방 파괴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넌 지금 어? 이 방의 만화의 근원을 나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좀 나한테 대한 편견 아닐까? 편견이 아니라 너 때문에 못 왔잖아. 너가 방송을 끄고 들어오던가 그러면은. 아니 팬이 똑 썼으면 지가 치워야지. 아니 잠깐만. 너가 들어와서 너의 막 존나 무관 지금. 아니 신구야. 아니 잔치벌이잖아. 아니 근데 이 방의 주체는 방장이잖아. 방장이 방 관리를 안 했는데 방장이 진짜로 싫고 그랬으면 방장한테 저 새끼 방송하는데 내보내달라고 네가 호소하던가. 내가 방송을 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방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 네가 판 방이야? 네 방이야? 메시지 하니까 너 왜 그러냐는데 그냥 이해가 안 간다고 그냥. 아, 네 방이냐고. 네 방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시청자들한테 시청자들한테 들어오라고 한 건 아니잖아. 맞잖아. 너가 들어와가지고 방이 이렇게 됐잖아. 아니 방이 이렇게 된 게 내가 원흉이냐고. 내가 방장 뭐라... 아니고 그냥 그게 불만이라고.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아니야. 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싫어. 그냥 너가 이걸로 돈 버는 건데.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이 토크온을 통해서 돈 버는 게 싫은 거잖아. 아 그건 꼭 아니야. 근데 굳이 이거 하기 싫다고. 근데 불만 아닌데 왜? 아니 잠깐만 근데 저 사람의 지금 요점이 뭐냐면은 내가 이 방에 무슨 저주 토템 같은 건가 봐. 그러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안 풀리고 모든 게 싫은 건가 봐. 맞아. 그건 그냥 너 때문에 하던 얘기가 진행이 안 되잖아. 다. 아 그냥 그건 단순하게 내가 싫은 거 아니야 그냥? 어? 나 너 들어와서 하는 게 다. 난 방송인인데 왜? 나 방송인이라고 왜 평균이? 아, 그러면 원래 하던 얘기 해보세요. 나 때문에 재밌는 거야. 나 때문에 원래 하던 얘기 해보세요. 한번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아, 그것도 따까리들 좀 조용하면 돼. 봐봐. 원래 하던 얘기 해보세요 그러면. 아 다 이렇잖아. 야 그러면 네 반응에 얘기해 좀. 네 따까리냐? 어? 아니 그니까 너한테 호응해주면 니 따까리냐고. 아니 니 방송 유치한... 좋아가지고 코왕거리는데 그게 따까리 아니야? 획일화되어있는 그런 좀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편견이 아니지. 누가 봤을 때도 다 따까리로 보이지. 코왕거리는데. 아 그러면 님이 토론 주제를 뭐 하셔가지고 님 주체로 끌어들이는거 해야지. 뭐 코트님한테 뭐 아니 뭐 이상한 주제리 하지 마시고 코트님 하지 마시고. 아 그럼 휘발린게 어떻게 어, 알겠으니까 님은 뭐 당사자를 쓰고 있는거죠. 말끼워 들어가지고 막 충신인 척 하세요. 나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아니 근데 나 솔직히 말해서 네가 나 와. 되게 재수없게 느끼겠지만 넌 지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네. 그러니까 열등감이 아니라 열등감이 아니면 나는 방장이랑 친한 사이야. 원래 아는 사이라고 다른 애랑 대화 중이었고 나 담배 한 대 피고 오니까 갑자기 막 점령돼가지고 빡빡이가 지금 뭐 여기 점령시켰구만. 그러고 그래, 나는 거예요? 그대로 님이 말하시면 되잖아요. 아 넌 뭐야. 난 아는 사이가 친구랑 그러니까 봐봐 너가 그러니까 넌 뭔데 자꾸 너가 아는 사람이고 한데 까불랑 뭐? 아까 알아서 너가 지인이고 수빈이의 그 방장의 지인이기 때문에 방장이랑 아는 사이 얼굴 한번 본 그러니까 사이야? 대화하고 있었는데 썸 한 판 하려 했는데 갑자기 빡빡이가 점령했잖아 여기를. 그러니까 봐봐 그럼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봐. 수빈이 아세용 다 니 어, 다 니 코왕코왕 거리는 따까리들이잖아. 아니 내가 뭐 데리고 온 것도 아니잖아. 너가 데리고 온 거지. 내가 진짜 데리고 와. 방송을 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쫓아오게 만든 거라고? 어, 너가 켜가지고 막 이렇게 반동지 따고 오늘 뭐 하네요 토크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니까 씨발 내가 안 그래? 그 무슨 소리예요? 그럼 토크 들어갈 때만 쪽지. 그러니까 따가리도 중요한 거 알겠으니까 깨들지 마. 그럼 말하고 있잖아. 말이 병신 같으니까 말을 하지. 아 또 아 근데 너무 아 근데 너무 다른 사람들을 이 방에서 배척시켜 놓고 이방인처럼 대하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 이 방에 들어오고 그러고 싶겠어. 그리고 솔직히 진짜 말해서 진짜 냉정하게 이 방의 주체는 수빈이잖아. 수빈이가 방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방 상태를 방치시켜 뒀는데 이것도 수빈이가 원하고자 하는 의도한 바 아니겠어? 근데 그런데 아니, 다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너가 들어옴으로써 네 얘기로 굴러가고 너만 얘기가 되고 너가 주인공이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기회도 없고 너 따가리 뭐 그런 얘기들만 하잖아 다. 아니 근데 와. 그러면은 내가 뭐 너한테 내가 그래. 이 방에서 주체적으로 진행해가지고 너네한테 자 마이크 한 명 한 명씩 들이대면서 내가 뭐 인터뷰해? 그건 아니잖아.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는 게 토크는 아니야? 내가 이상 이 방에서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너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했었어? 난 니네들 원래 여기 대화로 원래 여기 대화하러 온 사람이 원래 있었고 너가 들어옴으로써 다른 자리가 너를 그냥 따라온 애들이 다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너를 공전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돌아가잖아 자꾸. 아니야. 이 방에 그러면 비번을 걸어두셔야지. 이 방에 너랑 수빈이랑 아는 사람들 몇몇만 있던 방은 아니었어. 이 방에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나 같은 이방인들이 좀 있었어. 너네끼리 어떤 유대감에 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너네끼리 같이 써드나는 방이면 너네끼리 따로 방을 파면 되잖아. 왜 이 방에 들어온 사람들을 자꾸 이방인 취급하고 이 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원흉이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몰아가냐는 얘기야. 내 말은 대화가 안 되니까. 너가 뭐 누구 말 그러면 이 대화에 맞추려면 룰이라도 얘기해. 대화가 되냐고. 아 그럼 이 방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한테 뭐 룰이라도 얘기했어. 이 방에 룰이 뭔데 그러면은? 아 룰 없어. 아니 그 룰이 없으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룰도 없는데 무슨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봐봐. 그냥 하고 있는데 너가 들어옴으로써 사람들이 너에 대한 그거 맞아. 너는 사람 한 명 마이크 끄고 대화하면 그 한 사람은 그냥 배척되는 건데? 아니 내가 이 방에서 얘기할 때 왜 너 생각만 하냐고. 아니 다른 사람들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지 않았어? 막 뭘 줘 또. 너 마이크 막 한 명 끄고 막 두 명 끄고 한 다음에 하면 그 둘은 아예 얘기가 안 되지. 왜냐? 너로 인해서 돌아가니까. 아니 그래. 뭔 말이야 이거. 아니 내가 방장이 아니잖아. 아니 뭐 딱가리들 좀 조용히 알겠으니까 왜 쥐들이 하는 거지. 역경 소리 짓는 게 지금 수빈이 그러니까 쥐들이 당하자. 하들 그만을 이상하더라. 아니 내가 마이크를 니만 껐던 이유는 네가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나한테 공격적으로 태세를 취했기 때문이야. 아유. 그렇지 않았어? 네가 나한테 뭔가 요구한 게 아니었잖아. 공조를 했지. 왜냐? 난 이제 담비만 왔는데 갑자기 막 코트 막 코만 코만 이러고 있으니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녹음기를 돌리는데 너는 지금 담배를 피고 왔는데 갑자기 방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졌다. 근데 너가 봤을 때는 코트 이 새끼가 문제네. 그래가지고 잠깐만 그러니까 봐봐. 내 입장 문제지. 그러니까 나가라고.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 너를 따라온 애들이 갑자기 막 점령해가지고 지들끼리 막 대화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낄 자리가 있겠어? 원래 있던 애들이랑? 원래 이때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근데 내가 진짜로 했다, 내가 진짜로 했던 일이고 내가 진짜로 행사했던 일이면은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나는 이 방에 그냥 들어온 거야. 그리고 그 전에 네가 여기 오기 전에 애초에 수빈이가 있던 방에서 난 놀다가 오니까는 수빈이 방에 또 이렇게 보이길래 들어와가지고 아니 아까 왜 부재중이었냐고 하면서 그런 얘기했던 것 뿐이야. 근데 네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야 코트야 정신 차려라 하면서 네가 나한테 공격적으로 태세를 취했는데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너 상황이 따로 있고 내 상황이 따로 있는 거지. 왜 나의 상황을 모르면서 네가 딱 멋대로 판단하고 나를 그렇게 배척시키냐고. 그러니까 내가 네 말을 끈 내가 네 마이크를 끈 거지. 그래 너, 너무 인해서 너 빼고 끈 사람 없어. 사람들이. 아니 너 빼고 끈 사람 없다니까. 너만 껐었어. 없어 있었는데. 그리고 솔직한 말로 네가 토크력이 딸려가지고 이 방에서 어떤 그런 뭐 네 말대로 그래 주인공 그게 안 되고 아마 토크력이 딸려? 너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 내가 토크력이 딸릴 수밖에 없지. 왜냐? 넌 저걸 하면서 사람들이 널 보고 따라왔으니까. 따라왔는데 넌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 근데 내가 토크력이 있든 말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말을 해봤자 어차피 못 칠 텐데. 네가 말을 꺾고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정신차리래 이유야. 아니 이게 내가 왜 주인공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왜 그래. 난 주인공처럼 행동했다는 게 아니라 너가 방송을 팀으로서 거기서 따라온 애들이 자꾸 막 이상한 그러니까 지들끼리 막 하면서 유대감을 만들잖아. 근데 너는 지금 계속 내 방송 자체가 원흉이란 얘기를 아니 나는 하네. 너랑 대화도 하기 싫은데 너가 마이크 켜서 대화하자 해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 내 말 꺼줘 그냥 꺼줘. 저번에 쳐맞은 적 있나 보네. 대화하기 싫은 너랑 그냥 뭔가 나는 PTSD가 있나 봐 나한테 있어서 여러분들 정신병자 아니야. 현실을 사세요 현실을. 수빈이님이 더 정신병자 같아요. 그니깐요. 그니까 뭔가 피해의식에 똘똘 뭉쳐있네. BJ 존나 싫어하는 그런 케이스 같은데 딱 보니까. 걔 유튜브 편 많이 들어. 내담 돼지. 왜 저러노? 나한테 보내가지고. 내담 돼지 새끼. 아니 뭐 하라고 할게. 유튜브 편 많이 들어 얘들아. 말하는 게 논리가 아니, 안 된다. 논리가 내가, 안 맞아. 아니 아무리 유튜버라고 할지라도 좀 옳지 않은 상황에서 옳지 않은 얘기를 했을 때는 아, 사람들도 다 돌아서는 대박이다. 거지. 아니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어? 잘못된 곳으로 행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왜 무슨 내가 뭐 좀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방에서 권력 행사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 나를 몰아세우지? 진짜 나쁜 놈 아니야 여러분들? 근데 저희가 뭐 코트님을 막 그렇게 빨아주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그래 그러니까 나 이 방에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그런 건데 뭐 자꾸 나 지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다 내 추종자가 돼 있고 이러네. 나에 대한 아주 무조건적인 그냥 그런 보이콧 같은데 약간 느낌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말이니까 네 말이 토단 건데 그걸 그러니까 어떤 말이 안 맞는데 그러면? 그 계속 끼어들었던 친구 아무나 말해봐. 어떤 말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뭐 토론 주제가 바뀌었다 그러시는데 말 주제가 그러면 님이 주체성 있게 끌어가려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근데 너희들이 한 단체고 너네들은 제일 모르고 내 편 안 들어주면 다 딱가리로 만들잖아. 아니 끊지 말고 좀 내 말 들어봐. 너 내 논리로 봤을 때 봐봐. 너네가 뭐 내가 그럼 끌면 된다고? 근데 쟤는 내 마이크를 끄고 너네들 존재가 더 와가지고 다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끌까? 그러니까 님이 처음에 코트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가졌어요? 아 내가 그럼 거기서 아부 떨어야 돼?
아니 그 경찰은 친구야. 아니 그런 소리를 아니, 아니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가능 가는데 님이 들어오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어 똑같이 얘기 드릴까요? 들어왔어. 왜 나가 나가 나가. 내가 언제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고. 아니 아까 그랬었어 너. 너 아까 내가 그랬었어. 이제 인천 나오리 들었는데 인천 나오리 보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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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아 이거 진짜. 아, 그러니까 지금 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려보기 해야 되고 다시 보기 해보세요. 아닙니다.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시 보기 못하잖아. 어차피 아니니까. 아 진짜 심하다. 아, 심한 건 너네들이야. 말도 안 되는 논리 대놓고 앞에서 주장 세워놓고 위상들이 찌글찌글거리면서 걔들이 하고 있는 거 너네잖아. 아니 어, 저희가 뭐 봐봐 너네도 알고 있잖아. 지금 저희인 걸로 알고 있잖아. 수반아. 네네. 저희로 알고 있네 이미. 당연하죠. 그래. 님이 말했을 때도 코트를 따르는 전 단체네 그냥 너네는. 종교야 종교. 진짜 코앙으로 보고 있네. 아까 그 수반이랑 아, 대화하고 계셨을 때도 그러면 그 아까 말했을 때도 수빈이랑 수빈이랑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뭐라고요? 수빈이랑 같이 얘기하고 있을 때도 님이 그룹으로 엮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뭐라고? 수빈이랑 원래 처음에 대하고 있으셨다면서요. 예. 그것도 그룹이랑 같이 얘기한 거잖아요. 뭐 그게 그룹이에요. 아니 근데 너도 이 방에서 수빈이라는 사람이랑 이 방장이랑 애초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자꾸 강조하면서 아, 너네끼리 어떤 연대감을 자꾸 표출했었고 오히려 우리보다 니네가 좀 더 응집력이 있지 않아? 봐봐 수빈이라는 닉네임으로 똑같이 맞춰놨잖아. 애초에 그랬었는데 이 방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은 다른 닉네임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 방에 이방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소외감이 느끼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거 뭐라고 하건 방에서 그냥 대화를 이어나간 것 뿐이야. 지난 사람들끼리 수빈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왔던 애들이 이렇게 따라했던 거고 그냥 여기서 써도 닉네임 안 쓰고 있던 애들 얘기 잘 하고 있었어. 담배한테 피고 오니까 갑자기 사람 꽉 차있고 코트 얘기로 돌아가고 코트 얘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 하니까 바로 말해버리고 그냥 니들끼리 얘기만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야 너 무슨 기억을 재구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아무런 주장 세우지도 않고 그게 1등원이로 그게 봐버려 그냥 꺼져. 뭐야 이게 그냥 뭔 너네 머리가 돌아간 거야 그냥. 그러면 그게 불만이었으면 좀 좋게 표현을 하던가. 좋게 표현했어도 됐지. 그냥 너네 하는 거 봐봐 지금.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뭐라고 했죠 저희가? 뭘 저희가야. 너는 또 넌 늦게 들어왔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코치님 오자마자 막 방송이다 뭐다 이러면서 나가라 이렇게 말하긴 했어요. 아니 근데 나는 이 방에서 내가 뭘 하긴 했어. 나가라 안 한 걸 내가 애초에 코트 방송 다시 보기 하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이 방에서 내가 방송한다고 내가 어떤 권력 행사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 적 없어. 왜냐면 그렇게 하면 모두한테 비호감으로 찍히는데 내가 그런 짓을 스스로 왜 하겠어. 그냥 나는 오히려 내가 토크온 할 때도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는 토크온하는 똑같은 사람처럼 대해주길 바라는 것 뿐이야. 근데 항상 어딜 가든 특별 취급을 받긴 해. 근데 내가 그러지 말아달라고 내가 내 스스로가 항상 얘기를 해. 내 태도는 그렇게 일관적이었어. 그리고 애초에 네 친구, 네 지인, 수빈이라는 애랑 너랑 이 방에서 서든어택 가려고 그랬었다며. 근데 네. 지금 수빈이는 온데간데였고 이 방에서 또 우리 수컷들끼리 분열하고 있는 거 즐기고 있는 것 같아갖고 내가 아까도 이런 상황이 또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빈이한테 얘기를 했어. 아니 왜 방 관리도 안 하고 왜 이 방을 자꾸 방치시켜놓으면서 이런 식으로 수컷들끼리 분열하게 만드냐고. 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방관리해요 하더니 갑자기 또 지 혼자 쑥 사라지잖아. 이런 걸 즐기는 애 같아가지고 내가 역겨워가지고 수빈이한테 좀 뭐라고 했어. 그게 잘못됐니? 내가 그거 가지고 그랬어? 잘못됐니?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너보고 막 코트 왔다 코왕 뭐 이런 애들 왜 따까리 왜 몰려왔냐. 그러니까 봐봐 너는 약간 너의 발작 버튼이 코왕 하면서 나를 빨아주는 거라면은 나는 빨아주는 거기에,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그러니까 대해서 걔네끼리 막 지들 막 단체인만은 와가지고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너가 그런 그냥 아니까 앞뒤 상황 모르고 무조건 그냥 니 편 드는 게 내가 이 방에서 느꼈던 소외감이 있고 너가 이 방에서 느꼈던 소외감이 있듯이 우리 둘 다 똑같은 거야. 근데 나는 아 소외감 상관없어 솔직히 거기에, 나가면 그만이지. 나는 거기에 아무런 지분이 없어. 나한테 코왕이라고 불러달라 내 똥구멍 좀 빨아달라 이런 적 없어. 대화 하기 싫다 나는. 그래 뭐 대화하기 싫으면 안 되는데 아까 말했는데 내 말이 그러니까 그냥? 아 그러니까 알아서 걔 좀 저 화 좀 가라앉혔으면 좋겠다. 난 솔직히 화가 너한테... 아니라 봐봐 너 처음에 내 마이크를 껐지? 근데 아까 막 갑자기 뭐지? 내 마이크 키면서 너 아까 뭐랬냐 얘기해봐라 하면서 아니, 뭐 근데, 갑자기 네가 뭐 선생님이라고 된 거 마냥. 아니 근데 내가 왜 그랬냐면 아휴, 너가 그렇지. 나한테 정신 차려 그랬잖아. 코트야 너 아직 토크온 하네? 너 엄청 비아냥거리면서 나한테 토크온 하면서 네가 정당하게 나한테 어떤 그런 반박을 한 것이 아니라 야 너 아직 토크온 하냐? 야 코트야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하면서 네가 먼저 선심비를 거니까 너랑 얘기하기 싫었지 나는 아까. 그냥 저희 싸우지 말고 그냥 좋게 해요. 그래 그럼 되지 뭐가 문제야. 아 같이 있으면 되지. 근데 뭐 같은 사람인데 굳이 뭐 자꾸 담배 하나만 아니 인천 쌩얼이니 뭐니 하면서 달라붙는 게 싫은 거야 나는. 그러니까 아, 달라붙는 게 아니라 근데 왜 방송 보고 있던 애들이 몰려와가지고 지들이 코트인 거 마냥 구냐고. 아니 내가 뭐 코트가 싫은 게 아니라 그 코트를 따라와가지고 그냥 막
상황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아. 나는 내가 뭐 하멜렌의 피 입은 사나이도 아니고 내가 저 쥐새끼들 막 데려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 각자 어떤 그런 게 있잖아. 같이 체계가 있고. 근데 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네가 오해하는 거란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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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빠져. 잘못되니? 내가 봤을 때는 수빈이가 엄청난 매력의 소유자인가 보다. 수빈이 왜 병신이야? 방송하는 것도 아닌데 존나 빨아주네. 그러니까 아니 수빈이가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남자들이 남자들이 이렇게 다들 저기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수빈이 전혀는 이걸 관망하고 있고 그게 더 꼴보기 싫었던 거야. 난 수빈이가 방 관리도 안 하고 방 개판으로 내팽개쳐 놓고. 근데 웃긴 거는 방에서 존나 소란 일으키는 존나 시끄러운 소리 내는 새끼는 또 불이 나게 강퇴하더라. 저런 이중성이 존나 싫었던 거야. 아 물방울 씨. 결국 분열하는 수컷들만 죽어 나가는 거지. 인천은 언제 꺼지냐? 수빈이 시달렸는데. 인천은 언제 꺼지냐고. 왜 나한테 저거? 넌 왜 또 가만히 있다 하는 소리 걸어? 꺼지라고 이제. 아니 나한테 꺼지라고 오냐?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나한테 꺼지라 그래도? 아 또 시작이네. 왜 이렇게 속삭이세요? 발작 시작이야? 근데 코트님 언제 그 그거예요? 그 뭐냐 성지하철남. 아 오늘 할 거야 오늘. 아 근데 오, 방송적인 얘기 하지 맙시다. 아 저 새끼 씨바 어디서 방송각자 불렀냐 씨. 아 방송 각이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거잖아. 니 말고 병신아 닭가리 닥쳐. 나 유일하게 보고 있거든 그거. 써닥쳐. 그냥 애초에 남자를 혐오하네 이년. 써닥쳐. 지 혼자 쿨한 척하면서 쿨병 걸려고 닥쳐 이 지랄하는데 사람들은 너 병신으로 봐. 말 못하는 거지. 전형적으로 이쁜 못 받고 자랐네. 그치. 사랑이란 감정이 뭔지 모를 거야 저 새끼는. 그냥 구멍멍 받고 자랐어. 왜냐? 저 새끼는 태어나서 그냥 바로 인큐베이터에서 떨어졌거든. 대가리부터. 톡! 그래서 저희 코! 그래서 전두엽이 나. 그래서 전두엽이 무너진 거야. 애정결핍 새끼.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할 거야. 그렇게 말할 거야. 그렇게 말할 거야. 근데 왜 말하면서 약간 말하면서 왜 약간 흐느끼지? 그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그게 왜 그러냐면 방구석에서 그냥 유튜브로 그냥 뭐 뮤지컬 이런 거 막 보면서 지가 연기하는 거지. 아휴. 현생을 살아라 현생을 살아. 진짜 마귀 그 자체네. 하지 말라. 담배 한 대 피고 나갈 테니까 니들끼리 얘기 나눠라. 알았다. 지금 꺼져 그냥. 싫어. 수고하셨습니다 코트 형님. 공백인데 좀 매력 좀 있는데 저랑 사귀실래요? 공백이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그건 뭐예요? 펜타우로스예요? 악마 그 자체. 그냥 다른 존재야. 말하라고. 수빈님은 마이크도 안 하시는데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모르죠. 그냥 뭐 매력 있나 보죠. 서든할 때 이렇게 막 저기 하나 보지. 그럼 만약에 저런 여성분이 들이대면 어떨 거예요? 전 바로 그냥 사귀어 버리죠. 족 같은 소리야, 씨발 새끼. 야, 너 욕하지 마라. 족가 병신아. 욕하지 마. 닥쳐 돼지 새끼야. 욕하지 말라 했다. 꺼져. 싫어. 닥쳐. 꺼져. 근데 저분은 왜 이렇게 코트님을 싫어하지? 그냥 방송 한다는 걸로 그런 거. 너 싫어 이 거대. 저도 좀 코트님이 좀 싫어요. 방송하면서 물을 내가지고. 근데 그 차라리 싫어가 좋아 나는 진짜. 뭔가 가진 이유를 갖다 대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건 안 돼. 저는 그냥 싫어요. 예 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말 그대로 그냥 코트님이 싫어요. 예 네, 저도 님이 싫어요. 와 토크만 몇 시간 했냐 지금 얘들아. 그동안 근데 사실 약발방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못 보셨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굶주렸던 그런 거를 오늘 좀 약간 풀어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강퇴 안 해서 내가 나갔어.
이 정도면 많이 풀어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멘탈 안 나가냐?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아 근데 쟤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 수련 도구야. 이런 말 하면 참 창피하지만 저런 넷상 불특정 다수들과 대화하면서 저런 온갖 가진 핍박과 혐오 속에서 내 언변이 느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와. 오늘은 딱 5시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5시부터 게임 방송 바로 이어나갈게요. 제가 오늘 좀 40분 늦었잖아요. 40분 늦은 만큼 더 시간 더 길게 해서 채워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예. 십시일반으로 좀 방송 재밌게 잘 보고 있다고 예,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